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드디어 날이 왔습니다. 오늘 허팝이 무엇을 사러 갈 거냐? 아주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다고 해서 드디어 사러 갑니다. 내 돈 주고 사서 직접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걸 예약을 해놨었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었는데 물건을 찾으러 가면 된대요. 그래서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 오른쪽 여기입니다. 여기. 네, 지금 정문 앞에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면 되나 싶어가지고요. 아, 그럼 1층이에요? 아, 네, 들어가 있을게요. 찾았다. 가보자. 자,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스티커도 안 뜨듯 아주 띠끈띠끈따끈따끈따끈따 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번 달부터 이미 정말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거를 리뷰를 다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오늘 출시가 돼서 제가 연락받고 바로 가가지고 지금 사오는 건데 도대체 다들 어떻게 찍었다는 거지? 그래요, 다들 광고 아니면 협찬이었다고 하는데 허팝 스타일은 뭐다 내가 사가지고 아주 그냥 영상을 그대로 다 찍는 거기 때문에 핸드폰에 대한 자세한 스펙, 아주 섬세한 그런 기능들, 그런 거는 그분들이 다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팝은 있는 그대로 일반인 기준에서 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뜯어보자. 아직 뜯지도 않았어. 진짜 새 거야. 아, 개봉 박두. 예. 잠시만, 핸드폰이 생각보다 너무 큰데?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자, 일단 비닐을 잠시만, 이거 뜯는 거 없나 옆에? 아, 있네. 딱 당겨주면 이렇게 딱. 오, 핸드폰 엄청 큰데? 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Z 플립인데 Z 플립도 엄청 길거든요. 이거보다 좀 더 길고 옆에서 보면은 약간 두께는 있어. 무게는 약간 갤럭시 S20 울트라랑 무게가 비슷한 거 같아요. 어쨌든 빨리 전원을 켜보자. 여기 옆에 보면은 버튼이 있는데 요거 전원 볼륨, 전원 버튼 꾹. 오. 자, 이게 이제 이 옆으로 열리는 게 아주 멋지다고 했는데 잠시만 어떻게 한. 오. 하나, 둘, 셋. 오! 아, 좀 신기하다. 이야, 화면이 엄청 크네. 베젤이 거의 없고. 오, 우와, 엄청 얇아. 일단 처음 봤을 때 느낌은 나쁘지 않네요. 괜찮은 것 같아, 아직까지. 지금 핸드폰 설정을 마치고 이렇게 화면이 나왔는데 베젤이 아주 얇고 화면이 커요. 그래서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쓸 때 잠시만, 나는 왼손잡이라서 엄지손가락으로 이쪽으로 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오른손잡이용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밀면 잘 가로가요. 오, 같이 열린다. 오, 잘 신기하네. 핸드폰 어플 정리하듯이 위에는 이렇게 좀 더 큰 화면에서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네. 저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볼까? 당연히 허팝 한번 또 봐줘야죠. 오, 여기 지금 허팝 유튜브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밑에 핸드폰을 쓸 수 있어. 이게 대박이네. 우와, 여기서 인터넷을 할 수 있어. 오호, 이거 좋네. 어, 뭐야. 아, 이 화면이랑 이 화면을 바꿀 수도 있네? 잠시만,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핸드폰 게임하면서 유튜브 틀어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유튜브 보면서 이거 닫아볼게요. 오, 화면이 바로 연동은 잘 되네. 어쨌든 일단 좀 써볼게. 아직 핸드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 카메라가 없어, 앞에. 어떻게 된 거지? 카메라를 키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여기 카메라 클릭을 하면 지금 여기에 앞에 화면이 안 나오는데 여기 카메라 바꾸기 이거 눌러줄게요. 어떻게 되는지 잘 봅시다. 오! 봤어요, 방금? 요거 카메라 나왔어. 완전 깜찍해. 자, 다시 잘 보세요. 오, 앞에 카메라를 화면에 띄울 때만 이게 나왔다가 들어가네요. 자, 이 상태에서 화면을 돌리면 오, 그대로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밑에 짐벌 모드가 있어요. 그냥 핸드폰 이렇게 하면은 화면이 빨리 넘어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천천히 기능적으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하면은 눈이 이제 덜 아프지. 근데 약간 짐벌 모드가 98% 모질한 게 이렇게 올라가잖아.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안 올라가. 그 이유는 뒤에 카메라가 위로 움직일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좀 움직이고 위로 움직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더 움직이려면 이렇게 핸드폰을 움직여줘야지 위로가. 어쨌든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솔직히 잘 안 쓸 것 같아. 쓰진 않을 것 같아. 여기 획기적인 건 이거였어. 듀얼 레코딩. 이게 제가 궁금했었던 건데 카메라 뒤에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걸 동시에 녹화하는 거예요. 유튜버들이 정말 원하던 기능이란 말이죠. 녹화를 누르면 정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녹화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박이지. 이거 완전 진짜 유튜브를 위한 핸드폰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핸드폰이 너무 크다. 아, 이게 그립감이 여기가 너무 커서 제가 좀 손이 작은 편이긴 한데 잡고 이렇게 다니긴 좀 손이 불편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카메라는 의외로 엄청 튀어나오진 않아서 쓰는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일단
제가 써보니까 유튜브를 보는데 아주 좋다. 넷플릭스를 보면서 약간의 검색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핸드폰 좋다. 근데 핸드폰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들고서 드라마를 하루 종일 볼 순 없잖아.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워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접혔으면 좋았어. 접혔으면 Z 플립처럼 접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 폰이 딱 펼쳐서 이 상태에서 이 화면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진짜 현존하는 2020년 최고의 폰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점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아주 핫하다는 어몽어스 한번 해보자. 자, 가로 모드잖아요. 쏙 하면은 어몽어스가 위엔 되고 밑에는 이제 설정하는 게 떠요. 게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아, 이런 건 좋아. 글자를 치는데 위에 게임 화면이 가려지지 않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몽어스를 한번 해보면서 한번 해보자. 쏙쏙쏙. 속도가 엄청 빨라. 자, 이렇게 하는데 좀 애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힘들어요. 이렇게 게임을 하기가 힘들어. 닫아놓고 하고 싶고 채팅창을 여기서 그냥 치고 빠르게 또 게임을 하고 싶지. 이렇게 하다가 채팅창을 치고 싶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채팅을 쩔쩔쩔 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너무 귀찮아. 자, 어쨌든 오늘 헛밥이 LG 윙을 써보면서 느낀 바를 말하자면 일단 핸드폰이 참 신기하고 화면이 시원시원하다. 그리고 오른손 전용 엄지로 밀면은 옆으로 돌아간다. 헛밥처럼 왼손도 쓰는 사람은 좀 불편하다. 그리고 막상 T자형이 됐을 때 게임을 하면은 생각보다 불편하다. 지금 현존하는 모든 유튜버들은 다 게임할 때도 영상 볼 때도 다 편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진짜 평균적인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의외로 이 가운데가 걸리적거려. 그리고 넷플릭스 유튜브 영상 영화 볼 때는 위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밑에서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건 좋다. 옆으로 했을 때 너무 이게 좌우 반경이 커져요. 핸드폰이 안 그래도 크기 때문에 이만한데 옆으로 해버리면은 반경이 이만해져. 이 정도가 되면 그냥 제가 틀면은 갤럭시 폴드가 낫지 않을까. 카메라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두 개 다 동시에 하면서 녹화를 할 수 있는 유튜버를 위한 기능이 있는데 그걸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하기엔 핸드폰이 너무 커. 이렇게 들고 다닐 바에 그냥 저 같으면은 핸드폰 그냥 요거 하나로 쓰면서 그때그때 앞뒤 반전을 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옆으로 했을 때 밑에 화면이 좀 더 최적화가 돼서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이 어플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은 기본적인 것밖에 안 돼요. 자, 어쨌든 오늘은 그렇게 LG 윙! 이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정말 많은 분들이 LG 윙을 써달라고 한번 요청이 왔었는데 그동안 내가 이거 영상을 못 올렸던 이유가 이거 난 협찬을 안 받고 광고도 안 하고 내가 직접 사서 하기 때문에 오늘 이게 이제 나와가지고 내가 바로 사가지고 영상을 찍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자, 장점 화면이 크다. 단점 화면이 큰 만큼 무겁다. 장점 유튜브 영상 보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다. 단점 영상 볼 때 핸드폰을 들고서 볼 순 없는데 어디 세워놓기에는 이게 접히지가 않는다. 장점 카메라 앞뒤로 동시 녹화가 가능하다. 단점 핸드폰이 너무 커서 그런 걸 실제로 쓸지 모르겠다. 장점 단점 합치하면 핸드폰을 갑자기 가로로 킬 이유를 잘 모르겠다 입니다. 오늘의 결론 아주 멋지긴 하지만 이걸 쓸 이유는 모르겠다. 갤럭시 폴드, LG 윙, Z 플립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저 같으면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전부 다 써본 허팝의 선택은 이겁니다. 솔직히 일반인이 쓰기에는 진짜 이게 현존 최고의 폰이에요. 이건 진짜 한번 써보면 딴 거 못 써. 진짜 인정. 그리고 일반인 기준으로는 이거를 쓸 것 같아. 왜냐하면 가격이 싸. 돈에 걱정이 없다라고 하면 이걸 쓸 것 같고 나는 어떤 폰 쓸 거냐고 계속해서 나는 그래서 계속 이거 쓸 거야. Z 플립이 현존 최고의 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안녕.